안녕하십니까. 손희조입니다. 이번에는 제2강 ANSI IEEE 고장 전류 계산에 대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자, 목차 내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요, 두 번째 고장 전류 공급원, 세 번째 단락 회로 리액턴스 및 보호장치 동작 책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ANSI Multiplying Facto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ANSI Fault Current Calculation, 즉 ANSI 규격에서 요구하는 방식을 적용을 해서 고장 전류를 계산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압 차단기의 2분의 1 사이클에서의 단락 고장 전류를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압 차단기와 휴즈에 적용되는 2분의 1 사이클 단락 고장 전류를 계산하는 방법. 세 번째, 고압 차단기의 차단 전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의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고장 전류 계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ANSI IEEE 고장 전류 계산 방법과 유럽에서 사용하는 IC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락 전류의 계산 목적은 전기기기, 주로 차단기가 단락 전류에 견디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단락 용량을 계산을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보호 계전기의 정정치가 단락 전류에 동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ANSI 규격에서 요구하는 단락 고장 전류의 계산 방법의 특징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격 전원과 근접 전원으로 구분해서 계산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 감쇄를 고려해야 한다 하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임피던스 네트워크를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세 가지는 모멘터리, 즉 단락 고장 전류의 초기, 2분의 1 사이클 지점에서의 고장 전류와 인트라핑, 차단기가 차단하는 시점에서의 고장 전류의 크기, 즉 3에서 5 사이클 정도 경과한 후의 고장 전류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며, 그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 즉 안정 상태의 고장 전류, 약1 내지 2초 경과한 후의 고장 전류의 계산 크기를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ANSI Multiplying Factor를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즉, ANSI Multiplying Factor는 고장 전류는 단락 초기에는 직류분이 발생을 하며, 또 근접 전원에 대해서는 교류 감쇄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류와 교류가 감쇄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 규격은 ANSI C37.010, C37.5, C37.13 그리고 IEEE 141 규격을 참고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장 전류의 공급원입니다. 자, 고장 전류 공급원은 크게 원격 전원과 근접 전원으로 구분을 합니다. 원격 전원은 대부분 전력 회사 전원이 되겠죠. 수용 설비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는
그러한 전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전원에 의한 특징은 고장이 발생해서 고장이 제거될 때까지 그 고장 전류의 크기는 변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근접 전원은 발전기, 동기 전동기, 유도 전동기,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러한 근접 전원은 고장이 발생해서 고장이 제거될 때까지 시간의 경과와 함께 그 크기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기와 동기 전동기와 같은 동기기들은 그 감쇄가 약 25Hz 정도까지 지속을 하는 데 반하여 유도 전동기인 경우에는 감쇄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은 약 4사이클 정도 되면은 거의 감쇄가 끝나겠습니다. 자, 이러한 원격 전원과 근접 전원이 혼재하여 있는 경우에는 우리 원격 전원과 근접 전원의 크기의 합에 해당하는 이러한 전류의 크기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원격 전원과 근접 전원의 각각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면은 전기 공급자의 전력 계통, 즉 유틸리티는 원격 전원에 해당이 되고, 이러한 원격 전원은 공급자의 발전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발전기의 영향이 적어 일정한 임피던스가 유지되어 기어 전류의 크기가 변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조금 전 앞페이지에서 그림으로 봤듯이 고장이 발생하고 고장이 제거될 때까지 그 크기는 변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C 감쇄는 없고 고장 초기이기 때문에 감쇄하기 직전이 되겠죠. DC 성분의 감쇄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기 발전기는 근접 전원에 해당이 되고 IEEE 141에서 회전기의 임피던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직축가동 리액턴스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고장 발생 후 퍼스트 사이클에서 단락 고장 전류를 결정하는 리액턴스 값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도 직축 리액턴스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고장이 일어난 수 사이클 후의 단락 고장 전류를 결정하는 리액턴스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 리액턴스 또는 직축 리액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동기 리액턴스는 안정된 상태에 도달한 후에 흐르는 고장 전류를 결정하는 리액턴스 값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동기 전동기와 동기 조산기입니다. 이 또한 근접 전원에 해당이 되고 동기 전동기는 동기 발전기와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동기 발전기의 발전작용 지속시간은 일반적으로 약 25Hz간 지속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도기입니다. 자, 유도기인 경우에는 감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자, 초기에는 고장 초기 퍼스트 사이클에서는 초기 가동 리액턴스인 X2-D만 고려하든지 또는 구속 리액턴스 XLR이 되겠죠. 를 적용을 하든지 하면 된다. 발전 작용은 약 4사이클간 지속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반도체를 이용하여 속도 조정을 하는 교류 유도 전동기 또는 직류 전동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뭐 VVVF 방식이라든지
또는 인버터 방식이라든지 이러한 전동기들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속도 조정을 하는 전동기는 유도 전동기와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즉 감쇄가 빠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기어 전류의 크기는 전격 전류의 약 3배 이하이다. 보통 유도 전동기인 경우에는 5 내지 약한 8배 정도 되는데 반해가지고 이러한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속도 조정을 하는 전동기는 이 기어 전류의 크기가 유도 전동기보다는 상당히 작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고장 발생 시 1사이클 이내 계통에서 분리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단락 회로 리액턴스 및 보호장치 동작 책무가 되겠습니다. 자, 단락 회로 리액턴스는 ICI 트리플리 규격에서는 세 가지 임피던스 네트워크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멘터리 네트워크 임피던스, 즉 단락 초기 1사이클 이내의 임피던스 값을 말합니다. 즉 이것은 단락 초기 1사이클 이내, 즉 2분의 1사이클에서 고장 전류를 계산하기 위한 임피던스 값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트라핑 네트워크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락 발생 후한 수사이클 지나서 차단기 차단 시점에서 고장 전류를 계산하기 위한 임피던스다. 그다음에 스테디 스테이드 네트워크 임피던스. 이것은 단락 고장이 계속 제거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에 그때의 고장 전류를 계산을 하기 위한 임피던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멘터리 네트워크 임피던스를 좀더 상세하게 보자면은 이것은 단락 사고 발생 후 2분의 1 사이클 지점, 즉 단락 발생 후 2분의 1 사이클 지점, 사인파에서 최고 꼭대기 지점에 해당하는 크기의 고장 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큰 값이다. 큰 값이다. 그 지점에서 순시 단락 전류, 그 순간 꼭대기 지점의 단락 전류와 보호장치 책무를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 2-1에 보호장치 책무를 나타내고 다음 페이지에 또그 다음 페이지 표 2-2에는 네트워크 임피던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값을 보면 되겠죠. 인트라핑 네트워크 임피던스와 스테디 스테이트 네트워크 임피던스는 바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 2-1에 네트워크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자, 각종 설비의 종류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기어 전류 공급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전력회사의 유틸리티, 터빈 발전기, 수력 발전기에서 제동 건선이 있느냐, 없느냐. 자, 그 다음에 동기조산기, 동기전동기, 유도기도 1000마력 이상, 250마력 이상, 50마력 이상, 50마력 미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자, 모멘터리 2분의 1 사이클에서, 그 다음에 3에서 5 사이클 정도 되는 모멘터리에서 시간이 좀 경과했을 때 차단기 차단 시점에서의 임피던스, 그 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 안정 상태, 즉약한30 사이클을 초과한 경우의 리액턴스, 그 다음에 저압에서 2분의 1 사이클에서의 네트워크망의 임피던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갈로 내는 IEEE 141에서만 적용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호장치 동작 책무입니다.
자, 보호장치 동작 책무는 모멘터리, 즉 2분의 1 사이클에서